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음대로 정원사예요. 오늘은 벤자민 고무나무 제가 수영 다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삽목하는 거,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 벤자민 고무나무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집안에서 키우기 적당한 그러한 나무예요. 이 앞에 보이는 나무들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큰 오래된 15년 이상 됐어요. 그 나무에서 삽목한 것들이에요.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죠. 여기 옅은 연두색 빛 나는 거는 새로 잎 나는 것이고, 이 성숙해지면 이렇게 짙은 녹색 빛을 띠게 돼요. 집안에서 키우는 실내 식물로 매년 좀 정리하면서 키워야 되는데, 사실 저도 매년은 못하고 이렇게 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정리해주고 있어요. 이 벤자민 고무나무의 좋은 점은 공기 정화에 탁월한 효과도 있고, 또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이에요. 큰 벤자민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있는데, 햇빛이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들어오고 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이 벤자민 고무나무는 그 흙이 건조했을 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벤자민 고무나무는 나무 목대를 외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. 두세 갈래로 따서 또는 꽈서 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. 이것은 우리 집에 있는 큰 벤자민 고무나무인데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정리해 주려고 하고요. 목대를 보면 지금 두 가닥이 꼬아져서 올라간 것이 보이시죠? 이렇게 다양한 목대를 만들 수 있어요. 벤자민 고무나무를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먼지가 많이 끼잖아요. 그럴 때에는 마요네즈를 조금 섞은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는데 거의 그 쌀뜨물, 마지막 쌀뜨물처럼 옅게 해서 뿌려주시면 약간 기름기가 있으면서 그 잎을 윤기나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 벤자민 고무나무를 전정할 때에는 장갑을 꼭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자르고 나면 하얀색 그 고무 수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피부 그 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동물들이나 어린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벤자민 고무나무는 굉장히 삽목도 잘 되는 그런 수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자른 것은 버리지 마시고 그 물에다가 꽂아 두시면 뿌리가 한달좀 지나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. 지금 이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한그 외대에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. 아래 그 가지들을 좀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분재용 철사를 이용해서 대나무를 꽂아서 같이 이렇게 지지대에 묶어주면 이것이 그 수형 그대로 자랄 수 있어요. 이 벤자민 고무나무의 그 특징이 아까 줄기가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수형을 조금 자유롭게 또그 지금 삽목한 여러 가지를 세 개, 네 개를 합쳐서 이렇게 관목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외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수형을 만들 수 있어요. 철사를 아래쪽에 고정한 다음에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다시 좀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. 벤자민 고무나무는 물꽂이를 해서 얼마든지 큰 가지도 삽목이 가능하거든요. 집에 있는 이것도 역시 2년 전에 큰 가지를 물꽂이 한 거예요.
이것은 지금 작은 가지들을 1년 이상 물꽂이에서 둔 건데 뿌리가 아주 많이 나 있죠. 이것을 넓은 그릇에다 물꽂이 할 것인데 사실 흙에 심는 것보다 물꽂이 하는 것이 뿌리파리도 안 덤비고 키우기 좋더라고요. 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빵끈으로 새 줄기를 이렇게 묶어주세요. 그 다음에 그것을 세울 수 있게 돌 같은 거로 차곡차곡 그 옆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물만 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을 식탁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물 갈아주고 하면 관리도 편하고 좋아요. 이것은 일주일 전 외목대 만들면서 나온 가는 줄기를 물꽂이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큰나무 수형 고르면서 나온 가지들은 아래 가지들을 좀 정리해 준 다음에 물에 그냥 꽂아두시면 한달 뒤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. 벤자민 고무나무를 키우다 보면 잎이 떨어지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습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던가 아니면 키우는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셨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옮기지 않고 또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는 반 그늘 정도 그런 곳에 두시고 너무 물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시면 집에서 쉽게 벤자민 고무나무는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벤자민 고무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.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맘대로 정원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